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죄수복을 입은 모습의 가짜 합성 사진을 유포한 7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70대 A씨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유포한 인쇄물수가 적지 않고 유포 지역도 광범위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선거 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진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A씨는 총선을 앞둔 지난 2월에서 3월 인천시 계양구 교회 등에 이 대표가 죄수복을 입은 모습의 가짜 사진이 담긴 인쇄물 300장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